그러니까 지인데 맞춰 가지고 안 따라오면 파이고, 지인데 맞춰가 내인데 맞춰라 하고, 부처님은 중생에 내가 네 맞춰줄게라고 서로가 이제 그게 이제 견해 차이죠.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아, 그 사람 맞춰 가지고 좀 살자고 하는 사람은 고집 덜스럽고 의심도 없고 공덕이 있는 사람이고, 내한테 안 하면 나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일 맡기면 안 되죠. 큰일 맡기면 안 되고 떡이나 물이라도 하나 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근기에 따라 찬탄함을 해석했는데 대성의 일성의 해석이 아니라 제일 낮게 이제 해석하신 겁니다. 본래 이러한 것은 없는 것이죠. 법성의 입각에서. 근데 법성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한 3등 한뭐 이렇게 설법 좀 됩니다. 등 외의 설법이죠. 이 정도 설법은. 간자는 위희 찬시하고 해금자 찬계하이며 다진로는 위찬인하고 호해는 자한정진하며 아끼는 사람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지계를 파하면 계행을 찬탄하고 화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인욕을 찬탄하고 깨어난 사람에게는 정진을 찬탄하도다. 나의 차한 선정하고 우치 찬지하며 생각이 어지러우면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찬탄하고 불인 찬 자민하고 어지르지 못하면 자비를 찬탄하고 노해 찬 대비하며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성질 잘 내고 해코지하는 사람에게는 대자 대비를 찬탄하고 우혹 우 척자인가요? 그걸 모를 때는 좀잘안 비요. 희한하게 잘 비지라. 척자 맞죠? 설풀 척자 그죠? 우척 위 찬이하고 근심에 쩌달래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기쁘게 찬탄하게. 어떻게 잘못 못된 건그 뉴스 할 때는 제발 그남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더만 좋은 것만 찬탄했으면 좋겠다. 꼭 그런 걸 제일 중요한 시간 저녁 9시 해가지고 분위기 팍 망치고 차마 테레비를 볼수 없을 정도로 그게 무슨 뉴스거리라고 그런 걸 자꾸 꺼집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참 중생들은 중생이라. 근심이 많으면은 환희를 찬탄하고 곡심은 찬탄사하고 왜곡돼 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가지고 자기 편만 이렇게 미개 살리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심. 사는 뭐죠? 공평 무사한 거. 공평해가지고 공적으로 아주 평등해가지고 무서 자기 사사로운 게 없는 것이 사죠. 버릴 사자. 아주 친한 사람 왼수거나 친한 이들에게 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사라고 하죠. 사무량심. 자비희사 중에서 사무량심이 극치죠. 여시 차제 수하면은 이와 같이 차례차례대로 수행하면은 점구제불법이니라. 점차 모든 불법을 점차 갖추게 될 것이라. 그 뒤에 이제 바라밀행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여선잎 기자고 마치 집터를 먼저 닦고 후에 조 궁실인다라야. 그 뒤에 궁실을 짓는 것과 같이 시계는 부연하야. 보시하고 지기하는 것은 또다시 그와 같아서 보살 중행본이라. 보살의 여러 행 가운데에 근본이 보시하고 지기니라. 그건 집터 다듬고 주춧돌 놓는 것처럼 그래 털을 갖다가 야무지게 다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비여 근성각은 이호 제인 중인달하야. 비유하건대 성각을 세우는 건 모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인 듯 험한 걸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인진영 여신이라. 인욕 바람일과 정진 바람일도 또한 같아서 그냥 담장을 치듯이 촥 해서 비바람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방호 제보살이니라. 모든 보살들을 보호하나니라. 비여 대여왕을 솔토 함대앙인달하야. 비유하건대 큰 힘을 가진 왕을 온 천하가 다 우르러 받들듯이 정의 영여시하야. 선정과 지혜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들의 의지하는 바니라. 그래서 선정 삼매가 있고 또 지혜를 정득하는 사람은
생판 남모르는 사람이라도 아주 옛날에 뭐 천년 전의 사람이라도 그래 했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 선정과 지혜가 있었던 이니까 눈앞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 분들도 그렇게 존중하게 되어 있죠. 또 여겨 전륜왕이 능여 일체 낙인다라야. 전륜왕이 능이 모든 뭐 왕이니까 뭐 온갖 걸 즐거움을 다 이제 남에게 능여 줄 수가 있겠죠. 사등 영여시하야. 자비희사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제 보살 낙인이라. 모든 보살에게 즐거움을 주나니라. 요 대목인 요 대목은 적어 놓으십시오. 십바람이라고 그 사무량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사서법과 더불어서 십지품에 가면은 그 수행 체계를 성인 반열의 한의심을 일으킨 사람은 거기에 십지품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요 대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예를 들면은 한의지에서는 보시 바람이를 닦고 그다음에 그 사서법 중에 여기는 사서법이 없습니다만은 그 보시석과 에어섭을 겸하여 닦는다 이렇게 뭐 이구지에 십지에 이제 두 번째 지위에 올라가면은 무슨 바람이 지게 바람이를 중점적으로 닦고 나머지 바람이를 또 안 닦는 건 아니지만 지게 바람이를 중점적으로 닦고 그렇게 다 나오면 얘기 자체가 나머지 바람이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게 바람이를 중점적으로 닦고 보시섭 그 다음에 에어섭을 겸수하여 닦는다 뭐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37조도품에 대한 얘기들을 잘 설명하고 육지 보살 같은 경우는 반야바라미를 중점적으로 닦고 연기법을 겸하여 이렇게 관한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어느 품요? 십지품. 제34금부터 제26품째가 이제 십지품이 되겠죠. 십지품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우리의 정주왕이 뭐라 했죠? 법보리장 알았냐? 1회차 설법 끝났죠.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뭡니까? 땅에서 하는 보강명전 2회차 설법이죠. 요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하늘을 못 올라가고 수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그 정행품 끝나고 현수품 끝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디입니까? 도리천 3차 설법, 야마천에서 4차 설법, 도솔천에서 5차 설법, 타하자재천에서 6차 설법이 바로 십지품입니다. 그 십지품 설법을 다 끝내고 보살행위 십지가 이제 원만해져가지고 등각을 거의 이루게 되면 어디 등각을 이루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바닥으로 이 다시 보광명홀에 옵니다. 보광명전에 보광명전에서 2차 설법 다시 한 번 더 이세간품을 보광명전에서 3차 설법 마지막으로 기수극 거도원에서 입법개품 그렇게 이제 설해집니다. 그 요 부분은 제가 보니까 8번째 단락 부분은 십지품하고 견주어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능경하고 몇 개 이렇게 집어드렸죠. 예. 제 9번째 일도가 심심하다. 한 가지 일에 심심하다 이랬까 뭐 어디 쉬는 거 매우 깊음을 밝힌다. 문소사리 보살이 문 누구에게 현수 보살에게 질문한다. 이 시에 문소사리 보살이 문 현수 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제불세존이 유이일도로 이득 출리 여신을 논하여 금견일체 불도의 소유중사가 종종 부동인이 있고 소위세계와 중생계와 설법과 조복과 수량과 광명과 신통과 중예와 교회와 법주가 가교차별이니 무유불구일체불법하고 이성안욕따라 삼야삼보리자니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현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오직 한 가지 길로 벗어남을 얻으셨거늘 어찌하여 이제 보니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여러 일이 각가지로 같지 않나이까. 너무 유명한 원효스님의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구절하고 똑같죠.
일체 무예인이 저게 함경 중에서도 아주 요체로 중요한 글귀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체 무예인은 일도 출생사라. 능경에도 똑같이 나오죠. 능경에도 나오고 함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겠죠. 그 대목이 너무 좋으시니까 원효선님이 이제 저 대목을 하면서 이제 뭐 바깥으로 해양을 확 해버리셨죠. 무예가를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이제 보니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이 각가지로 같지 않나이까. 아이고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리 각가지 않습니까? 이른바 세계와 중생계와 설법과 조법과 수명과 광명과 신통과 대중의 모임이 가르치는 의식과 불법의 머무름이 각각 차별해서는 온갖 불법을 갖추지 아니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룬 자가 없나이다.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다. 시에 현수보살이 이송으로 답왈호되 개송으로 답하시기를 일법일도 일심일지라. 참몸은 둘이 없음을 증명하다. 문수법상이하야 법왕유일법이니 일체무예이니 일도 출생산이라. 괜히 적었니? 금방 대답할 것 같아. 아이고 참. 이래 허망할 수가 있네. 한 장만 넘겨봐도 될까? 문수법이 항상 그래서 법왕은 오직 일법이나 일체 무예이니 일도의 출생산이라. 일체 무예인은 누구죠? 부처님. 일체 재불신이 유시일법신이여 일심일시에니 영무예여견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이 오직 한 법신이시며 한마음 한지혜시니 힘과 두려움 없음도 또한 그러하니라. 자 일러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향수의 가운데에 무변묘화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의 덩어리입니다. 일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심인데 일중심입니다. 일중심 진짜 확연하게 일중심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업연에 따라서 생각은 천차만별이고 설사 자신의 생각마저도 다르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대목은 참고하실 대목이 바로 능경에 보면은 실체중심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존자한테 얘기하는 게 있죠. 네 마음이 지금 그럼 나를 보고 나를 좋아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아니면 요 눈, 요 잠근에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심장 안쪽에 장암에 있습니다. 제, 내, 제, 외, 잠근, 장암.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 저기서 여기서 왔다가 어중간한데 중간쯤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아 그러면 그 한 수합에 있습니다. 인연이 이제 다 이제 안근과 안식이 다 합친 수합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무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대목이 무착에 있다니까 또 멋지게 또 설법하시죠. 네가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싹 훑어봐라. 눈앞에 부딪히는 거다 집착 안 가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래 귀 기울이면 귀에다 집착이 가 붙어버리고 눈을 보면 눈에 다 붙어버리고 아는 자의 안목을 뜬 자의 입장에서는 촉목이 계법이라 만목청산이라. 아는 자 입장에서는 눈에 부딪히는 것보다 집착이 없으니까 그대로 법인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부딪히는 것보다 집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요. 이렇게 하면 5분 남았던 얘기인데 부처님이 손 들었던 얘기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보시라 하는 얘기 그겁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데
옆으로 생각이 뻗어져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놔두고 해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버려놓죠. 자, 일어났다 꺼지든지 지가 마음대로 이제 바다에 치든지 말든지 하고, 바람만 멈추면은 파도는 잔다 이거지. 지금 잡념만 없애면은 일어났던 뭐 분심이니 그 뭐 어디 아첨하는 마음이 이게 싹 사라진다는 거죠. 에, 모일체 부처님의 몸이 오직 한 법신이며 한 마음 한 지혜신이 힘과 두려움도 없음 또 그러다 처음 보리에 나아갈 때 여본치 보리에 처음 보리에 나아갈 적에 소유 해양심 하야 존재하고 가지고 있는 바 해양심과 같이 해서 더 여시 찰토와 이와 같은 세계와 여시 찰토와 중해급 설법을 얻는다. 일체 재불찰이 장엄실 원만이나 수 중생 행위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 장엄이 모두 원만하나 수 중생 행위하여 중생의 수행이 다름을 따라서 수 중생 행위 이 중생 행위 수 중생 행위 중생 행위 각각에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근본 하나는 뭐죠? 일심 자리는 너와 내가 똑같아요. 그 일심 자리는 있다 없다? 없는 것이라. 그죠? 그리고 일심 자리는 너무 보배스럽고 진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르다고 하는 건 뭡니까? 묘유라. 도서에 여러분들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죠? 지지 일자가 이 알 지자 하나가 뭡니까? 중묘지문이라 안다고 하는 거 이거 지혜보다도 더 크죠. 사실은 뭐 나중에 똑같다가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지혜는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대목이겠지만은 우리한테 있다 하더라도 발견 못하면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안다는 거는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다 알잖아요. 안다는 거 알지자 하나가 이 우리 본심이죠. 지식 같은 알지자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 보는 본 능력 있잖아요. 안다는 거, 겸각지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전부 다 요 지지 일자가 중묘지문이라 숱한 것을 이제 다 이제 뽑아내는 것이죠. 부처님 세가 부처님 몸과 대중의 몸과 그 말씀이 이와 같은 모든 불법 중생들의 능히 볼 수 없도다. 아이고 이거 어쩌야 되나? 어디가 아픈가? 일체 모든 부처님 세가 장엄이 모두 원만하나 중생들의 수행이 다름을 따라서 이와 같이 보는 것도 같지 않도다. 여기 2번까지만 하고 더 부연하여 해석하다 대목 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분 안 하고